박수 한번 쳐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구호 한번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국고 손실은 안재만 씨가 35억 손실로 그 국고 손실이라는 제명으로 2년형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이는 원 에너지와 관련돼서 5천억의 국고를 손실시켰습니다. 그러면 6천억 정도인데 이 비례를 보면 한 200년 가까이 형을 받아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국고를 탕진한 문재인을 끌어내자! 제가 여러분 지루하지 않도록 중간에 구호도 함께 하겠습니다.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태양광 발전의 실보다는 허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을 토대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전국에 특히 젊은이들 그 다음에 좀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왼쪽으로 기울어지는 사람들이 이 내용을 보고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중국에 가면은 고비 사막이 있고 고비 사막 옆에 한 8만 평방킬로미터 되는 오로도스라는 사막이 있습니다. 그 사막 위에 200메가와트짜리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그 당시는 무조건 태양이 우리에게 무한한 에너지를 준다 이 믿음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놓고 테이핑을 하고 기념사진 찍고 중국 관료도 하고 축하 리셉션까지 마치고 운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운영 일주일도 못 가서 문제가 생기고 결국 지금 그거는 잠자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태양광 발전이라 그러면은 이 우리 다른 나라에서는 죽은 땅에서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막 위에다 벌어진 땅 위에 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거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를 하면 태양에서 광을 받아서 전기를 만들어서 바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무엇이냐? 태양에서 만들어지는 전기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휴대폰 충전기에 쓰는 보통 얘기하면 다이렉트 커런시, 직류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쓰고 있는 것은 교류입니다. 바로 태양광을 우리 가정에서 연결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느냐? 1차적으로 인버터를 이용을 해서 직류를 교류로 바꿔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 태양광에서 얻는 그 품질이 안 좋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아시다시피 태양은 낮 시간에 우리가 전기를 쓰지 않는 시간에 우리가 발전을 합니다. 그럼 바로 그 교류로 바꿔서 국가 전산망에다 올려놔도 쓰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라는 줄여서 ESS 즉 에너지 저장 장치에다가 저장을 해야 됩니다.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저장이 빨리 되느냐? 빨리 안 됩니다. 보통 뭐 5시간 뭐 엄청 긴 시간 저장이 됩니다. 저희가 이것도 무시해서
그 수천억 드는 발전소가 지금 잠자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용하기 두 번째 황사 지역이다 보니까, 사막이다 보니까 그 위에 황사가 덮이면은 이론적으로는 솔직히 200메가 나오네, 뭐 얼마가 나오네, 이 사무실 책상 위에서는 나옵니다, 데이터가.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황사가 덮이면은 황사층에 따라서 효율이 17%에서 68%까지 떨어져 버립니다.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 청소를 했을 때 사막 지역이니까 우리는 별 문제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 패널을 청소하는 게 엄청난 냉독성을 가진 물질입니다. 이거는 이 토질도 오염하고 인체에 발암 물질들이 득신득신합니다. 그래서 태양광 패널은 원전에 위해 독소가 300배가 포함되어 있는 게 태양광 패널입니다. 이런 것은 아마 언론이나 여러분이 잘 모르실 겁니다. 한 예로 제가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요, 충청남도 성문호라는 호수 위에 한국화약에서 하나 큐셀 이런 태양광 패널로 100메가와트 발전소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100메가와트 발전소를 만들려 그랬을 때 태양광 패널이 몇 장이 소요되느냐 하면은요, 425,250장을 그 호수 위에 덮어야 됩니다. 깔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425,250장의 넓이는 얼마냐 하면은요, 우리 이거 축구장이 45m 곱하기 45, 90m 하면은 4,050평방미터입니다. 4,050평방미터짜리 축구장 168개의 넓이입니다. 168개의 넓이인데, 여기에 또 언론이나 태양광 관계자들, 정부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 큐셀에 태양광 패널 에너지 발생률이 20%입니다. 그럼 100메가와트짜리 설치를 해서 실제 전기 생산은 20메가와트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20메가와트밖에 생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20메가와트 곱하기 하루 3시간, 하루 60메가와트 나옵니다. 그러면 언론이나 이런 게 설치비는 100메가와트인데 실제 나오는 건 60메가밖에 안 나옵니다. 또 하나 문제, 수면 위에 설치를 했을 때 우천시 비가 오면은 거기서 우리 인체에 무시무시한 엄청난 냉독성 물질이 수질을 오염시킵니다. 카드뮴. 거기에 특히 나오는 게 낙. 카드뮴 페로라이즈. 이게 발암 물질입니다. 그 우리 청청 그 수해 지역을 오염시켜 버립니다. 또한 겨울이 됐을 때 수면 위는 평지보다 온도가 낮습니다. 빨리 결빙돼 버립니다. 겨울에 전기 생산 안 됩니다. 경제성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태양광 발전에 소홀된 선진국들, 제일 먼저 스페인, 태양의 나라 스페인, 다음이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미국, 전부 다 대형 태양광 발전은 중지된 상태입니다. 태양광 발전은 겨우 가정에서 보조 에너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외치겠습니다. 되지도 않는 정책을 밀고 가는 문재인을 끌어내자! 문재인을 끌어내자! 다음은 2017년 1월 달에 문재인 씨가 그 사자성어를 안철수 뭐 이래 해서 그 이 TV에서 쓴 걸 봤습니다. 그때 이 양반이 쓴
그래서 그거 한번 여쭙겠습니다. 되지도 않는 정책을 밀고 가는 문재인을 끌어내자! 문재인을 끌어내자! 다음은 2017년 1월 달에 문재인 씨가 그 사자성어를 안철수 뭐 이래 해서 그 이 TV에서 쓴 걸 봤습니다. 그때 이 양반이 쓴 내용이 제조 산하였습니다. 제조 산하는 임진왜란한테 유성룡이 외적의 발급에 전 산하가 초토화됐을 때 선조한테 바친 네 글자입니다. 나라를 새로 만드는데 성심을 다해달라는 그 의미가 담긴 글인데, 이 인간은 17년 연초에 제조산하라고 쓴 글을 보고 저는 머리가 뚝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는 6.25 전쟁 이후 폐허된 나라 우리 선배님들, 또 우리 동료들, 또 저희가 저도 나이 조금 작은 후배들 60년간 피땀 흘려서 만들어 놓은 정말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특히 저도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단 하루에 5원을 그 식목일날 나무 심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 심은 기억이 납니다. 벌거숭이 민산 지구상 어디에 내놔도 겨울이 있는 나라에서 한국처럼 살림이 잘 되어 있는 나라가 하나도 한 군데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 금수강산을 특히 전라남북도 쪽 그 태양광 발전소 만든다 해서 60년 동안 그 키운 나무 다 잘라내버리고, 예? 다 잘라내고 그 위에 지금 패널 싣고 있습니다. 예, 패널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뭐냐 하면은 이 아름다운 산하를 지금 망치고 있습니다. 예? 자연을 훼손하는 문재인을 끌어내자! 끌어내자! 마지막으로 우리 후손들과 우리 뭐 대한민국 국민들 건강 부분입니다. 태양광 패널에서 나오는 독소 원전의 300배입니다. 그 다음에 우천시에 흘러들어가서 나무로 토지를 오염, 또 황선화, 먼지가 꼈을 때 청소했을 때 그 특수약품으로 나오는 냉독성, 이 부분은 국회의원 최연대가죠. 청소청 하신 분이 국회에서 한 부분입니다. 이런 것을 알면서도 사용하고 있는요, 우리 미래 후손들의 건강, 국민들의 건강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국민의 네. 건강을 무시하는 문재인을 끌어내죠! 문재인을 끌어내죠! 감사합니다.